정부가 국민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각종 경제 정책을 내놓았죠. 현장에서도 저녁이 있는 삶을 느끼고 있는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해서 연속 보도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최저임금 인상인데요. 덕분에 여가 시간이 늘어난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임금이 줄어서 퇴근 후에 또 일하는 이른바 투잡을 뛰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먼저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직원 배병호 씨. 4시 반 퇴근을 해도 저녁엔 음식 배달일을 합니다. 배 씨는 올해 최저임금이 무려 16% 이상 올랐는데도 월급은 오히려 30만 원이 깎여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회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자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반 줄였기 때문입니다. 생계가 힘들어요. 회사 하나 다녀서는. 솔직히 피곤하죠.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이 본업 외에 아르바이트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년 새 20%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축소되는 2020년부터는 5인 이상 업체 근로자 임금이 월 평균 35만 원 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잡이 불가피한 근로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도 오른 거에 비해서 이제 단축 시간이 나오니까 그거 한 가지 일만 해도 빠듯하고.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한다며 추진된 근로시간 단축이 여가 시간을 늘려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일부 영세 근로자들은 본업 외에 부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